산세로 가버리면 정말 나 오면서 내가 무정아님 듣고 왔는데 빨리 와봐요. 아니요, 나중에 오늘 무정아님 하고 나서 괜찮으면 사랑새까지 불러줄게요. 내가 사랑새 부르면 난리 났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님이랑 왕님이 아 그러긴 한데 내가 그 노래는 안 들어봤어요. 무정아님 오세요 빨리 같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구미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어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참 보령이 참 좋아요. 물도 그렇고 보령이 본래 탄강촌이죠. 근데 또 탄강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바닷가에 좋아요. 근데 탄강촌을 멋지게 만든 곳도 있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님들, 유치님들, 유튜브에 방송하는 유치님들, 우리 감독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상한 같은 분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라 꽃이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보통을 아십니까? 아, 사랑이 본 사람 많이 압니다. 안 하면 안 되지. 예. 아까 만비군 북한이 들었을 때가 안 해라 그랬는데. 아니요, 그래서 자기 노래 하고 들어와야지. 네. 저는 부절초 사랑을 부르는 가수 이미경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작사고요. 시인이고 스피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보면 제가 쓴 가사입니다. 대박 나세요! 네! 오빠 때문에 대박 안 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부절초 사랑합니다. 부절초 꽃은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첫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처럼 첫사랑처럼
둘째도 건강해요. 셋째도 건강해요. 건강이야. 오래오래 100살 때까지 살면서 한 번 정도 보내면 용돈도 주죠. 다음에 뵙겠습니다.